지금 뭐 합니까? 근무 중 휴대폰 사용 금지. 모릅니까? 아, 네, 네. 근데 그거를 박혜진 씨가 왜? 아직 업무 시간 10분 남았습니다. 퇴근 후 찾으러 오세요. 어머, 박혜진 씨, 어머, 남의 핸드폰 미쳤어? 왜 내 점장님한테 덤벼? 점장님? 저 사람이요? 아, 얘가 왜 또 모르는 척일까? 어? 아주 지도 점장님 투표해놓고 여시짓을 아주. 어? 배우 박혜진 씨가 우리 점장님이라고? 누가 또 배우래? 너 요즘 뭐 배우러 다니니? 아무래도 점장님 뭐 좋아하는 것 같지 않나요? 괜찮아? 감사합니다. 어머니세요? 네. 감사합니다. 이게 뭐지? 아, 꿈인가? 저기 박혜진이 우리 점장님이라니. 꿈이야? 아니 내가 미친 거야? 혹시 저녁에 다른 스케줄 있어요? 아니요, 뭐 별로. 다른 약속 없어요? 뭐 남자친구라든가? 없는데요. 뭐가 없는데요? 약속 아니면 남자친구? 둘 다 요. 그럼 저랑 잠시 야근할 수 있어요? 싫으면 가도 좋고요. 아, 제가 오늘 아니요,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같이 식사부터 합시다. 예. 먹으면서도 일을 손에서 놓질 않으시네. 저기 뭐 시키실 일 있으시면 저도 일하면서 먹겠습니다. 그럼 음악 좀 틀어줄래요? 네? 휴대폰에 음악 없어요? 음악 안 들어요? 아니요. 네. 들어요. 있습니다. 네.
다 먹었어요? 네. 갑시다 그럼. 예? 퇴근 안 해요? 가요. 데려다 줄게요. 저를요? 잠시만요. 엄마가 먹은 거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만 잠시 밥 먹으면 치우고 다니라고 이렇게.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사진 몇 컷만 좀. 지난번에도 몇 컷 찍어 보내드렸는데. 아, 웃으세요. 자연스럽게. 왜 이러세요, 진짜. 저는 웃는 게 예뻐요. 아, 왜 이렇게 떠가. 청장님. 데려다 준다니까. 아이, 사랑해서 그랬어. 아이. 아침에 안내 데스크에 놓인 사진 내가 챙겼어요. 아무래도 걱정돼서 나 일 끝날 때까지 붙잡아둔 거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남자친구 없다고 했죠? 네. 내가 매일 집까지 데려다 줄까 하는데 어때요? 인기투표에서 다른 남자들이 영표가 나왔다는 건 수진 씨도 날 찍었다는 건데 그럼 나 혼자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나? 우리 사귑시다. 네? 싫어요?
키스주의? 그럼 키스를 하면 되돌아온다는 얘기? 우리 혜진 점장? 언니 혹시 우리 점장님 바뀐다는 소문은 없어요? 오, 바뀐대. 너 승진해서 점장 된대. 아, 이럴 줄 알았니? 앞에 봐. 어? 점장님 안녕하세요. 어, 너무 쉬워. 순씨, 이거. 네? 안녕히 가세요. 가십시오. 조직의 잠입한 비밀요원. 그게 내 놈이로구나. 미안하다. 또 이런 일 겪게 해줘.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일은 없을 거야.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거야?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책임감 때문에 너를 떠나려고 했었던 내가 바보였던 것 같아. 널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.